팔꿈치 안쪽 통증은 주로 과사용할 때 발생합니다. 특히 야구의 투수, 골퍼에게 자주 발생한다하여 피처스 엘보 혹은 골퍼스 엘보라고 합니다. 팔꿈치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테이핑을 알아보겠습니다. 테이핑은 총 3개, 3칸, 3칸, 6칸. 팔꿈치를 먼저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내측 상과라고 하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테이프로 상과의 아래쪽 부분을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위쪽으로 붙입니다. 다음에 두 번째 테이프로 사선 방향으로 크로스로 해서 붙입니다. 다음에 세 번째 테이프로 첫 번째와 두 번째 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라운드 붙입니다. 이상 내측 상과형 테이핑이었습니다.